최근 운동을 하며 몸매 가꾸기에 푹 빠진 한 여성. 평소 싫어하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식욕 억제제 때문이었는데요. 15kg 이상이 쭉 빠졌어요. 그 약을 복용하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. 약을 복용한 이후 90kg에 육박하던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. 그래요.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어떤 부작용이 있죠? 심장도 조금 벌렁벌렁하는 느낌. 손이 막 바르르 떨리고 머리카락도 까먹으면 줄줄줄 떨어져요. 두 달째 들어가서 고개 숙일 때 누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. 정신이 조금 맑지 않아요. 식욕 억제제는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. 시중에서는 과연 얼마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지 비만 클리닉을 찾아가 봤습니다.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. 약을 먹었더니 입맛이 떨어지고 약간 좀 두근거리고 더운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고 이게 딱 좋아요. 편안하게 먹으면 오래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. 이거 진짜 10년 먹는 사람도 있어요. 약을 두 번 먹는다. 그럼 못해도 60kg까지 한 달에.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약을 한두 번 먹고 나서는 나는 약이 안 맞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다이어트 못하죠. 일단 45일 지킬 테니까 한 번에 약 7주분의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요. 예. 과연 이렇게 많은 약을 복용해도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요? 식약처에서 권고한 게 이런 펜디메트라진이나 펜터민, 여기 이제 펜디진형으로 돼 있죠. 이 약은 단독요법으로 되게 4주 이내에 처방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펜디진, 펜디메트라진이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. 요거를 좀 이제 좀 오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뭐 불안, 우울, 불면 또 드물지만 심한 경우에는 환각이나 발작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처방할 필요가 있는 약이죠. 전혀 몰랐네요. 심각한 부작용으로 건강을 해칠 수